Promise. 10회가 끝날 때 나왔던 눈물의 여왕 OST 제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무래도 11회나 12회는 현우와 혜인 때문에 또다시 눈물바다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현우가 혜인을 위해 했던 자신과의 약속 때문에 말이죠. 지난 10회에서 혜인은 현우가 다친 채 집에 들어오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 생기면 도망가는 거라며 약속하라고 말이죠. 그러자 현우는 미안한데 그 약속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선약이 있다며 너에 대한 건데 아무튼 나 자신과의 선약이라면서 말이죠. 이에 혜인은 나에 대한 거 혼자 마음대로 약속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이미 현우의 운명은 독일 성당에서 정해진 듯 보입니다. 현우는 그곳에서 홀로 성당에 앉아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내가 죽더라도 혜인이는 꼭 지킬 거라고 약속한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래서일까요? 11회 예고편만으로도 현우에게 큰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혜인을 보호하려다가 사고가 나는 듯한 장면도 장면이지만 은성이 현우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죠. 어쩌면 은성은 현우를 진짜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비자금도 비자금이지만 혜인에 대한 질투와 현우에 대한 증오심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우는 은성 따윈 전혀 두렵지도 않았고 피하고 싶지도 않았죠. 현우에게 돈지라라며 얼마면 되겠니라고 외치는 은성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놨으니까요. 이때 현우는 은성에게 확실히 말했죠. 내가 혜인이한테도 안 한 고백을 너한테 하기 싫은데 네가 별짓을 해도 나 어디 안 간다며 앞으로도 주구장창 혜인이 옆에 있을 거라며 같이 있을 거라며 그러니깐 꿈 깨고 꺼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은성에게 이런 통보가 통할 가능성은 단 1%도 없겠죠. 은성은 오직 어린 시절부터 혜인이를 자기 여자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퀸즈 그룹까지 집어삼킨 괴물이 돼버렸으니까요. 결국 11회나 12회쯤에 자동차 추격신이 벌어지는 등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성당 안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약속했던 내용이 복선이 되어 현우가 크게 다칠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혜인은 지난 10회에서 현우에게 대답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답변을 11회 예고편에서 처절하게 울며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며, 나 아직 말을 못했다며 사랑한다고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더 세세하게 현우의 성당 약속이 왜 안타까운 상황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프랑스 나폴레옹의 인생 스토리와 독일 프리드리히 대왕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 현우와 혜인에게도 그들처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암시는 지난 6회에 더 두드러지게 나왔죠. 독일에서 현우는 홍혜인을 위해 네잎클로버를 전부 사게 되는데요. 알다시피 네잎클로버는 나폴레옹의 전설과 깊게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전쟁 중에 나폴레옹이 네잎클로버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허리를 숙이는 그 순간 적군의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면서 살게 된 그 전설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네잎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자 기적을 뜻하는데요. 눈물의 여왕 드라마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네잎클로버는 현우가 독일에서 샀던 네잎클로버가 아니라 바로 백현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한 나폴레옹이 바로 홍 회장을 상징한다면 그런 홍 회장과 퀸즈가는 물론 혜인까지 구해내는 사람이 바로 백현우니까요. 하지만 나폴레옹이 왕위에서 쫓겨난 뒤 얼바섬에 유배당한 끝에 결국 사망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홍 회장도 결국은 모슬이의 손에 죽게 될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0회에서 모슬의 손에 벗어나는 듯 싶었던 홍 회장이 그레이스가 이중 첩자 노릇을 했는지 아니면 뒤를 밟았는지 결국 홍 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모슬이가 알아내 찾으러 왔으니까요. 다만 아직 변수는 많이 남아있죠. 정신이 돌아온 홍 회장이 그 순간 상황 파악을 빨리 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현우나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거나 해당 병실을 홀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홍 회장이 어떻게 되든 우린 현우가 혜인만 구해낸다면 해피엔딩이겠죠. 그러나 아직 현우와 혜인이도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바로 이 드라마 속에는 수많은 반전과 기적을 일으킬 또 하나의 전설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바로 현우와 혜인이 6회에서 제외했던 상수시 궁전의 주인이었던 프리드리히 대왕입니다. 참고로 프리드리히 대왕은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일궈 전설이 된 인물입니다. 18세기 프리드리히 대왕은 당시의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군대와 무려 7년 동안 각지에서 싸워 승리를 거듭하고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궁지에 몰렸고 수도 베를린도 한때는 러시아군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마침 그때 러시아에서 여왕제 엘리자베타가 죽고 표트르 3세가 뒤를 이어받게 되죠. 하지만 표트르는 어리석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광팬이었던 표트르는 다 이긴 전쟁에서 호구 협상을 하고 손을 떼버렸고 다시 기운을 회복한 프리드리히는 나머지 두 국가의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으니까요. 결국 케인도 나폴레옹과 프리드리히처럼 기적이 일어난다면 분명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프리드리히 대왕이 지은 상수시 궁전을 배경으로 한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 속 내용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동화 속에 등장하는 어머니가 병들어 고민하는 소년에 대한 얘기는 드라마 속에서 암에 걸린 어머니가 있어 힘들어하는 김민지 여사원에 대한 스토리로 그려졌고 재봉일을 하며 아픈 아이 돌보는 여인에 대한 스토리는 인큐베이터에 있는 어린 자식을 돌보는 녹즙 판매원 이야기로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화 속 행복한 왕자가 눈에 박혀있던 마지막 사파이어 두 개를 떼어주며 결국 철거되어 죽게 되는 성냥팔이 소녀 스토리와 가난한 작가 이야기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행복한 왕자를 돕던 제비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자를 돕던 착한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 나라로 가야 함에도 왕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도왔고 남쪽으로 가야 하는 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왕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결국 남쪽 나라를 가지 못한 채 왕자의 동상 발밑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제비 스토리가 꼭 백현우 같다는 것이죠. 혜인과 이혼을 하고 이젠 퀸즈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혜인을 돕다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동화 속 결말도 신의 개입으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분명 혜인과 현우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며 그런 결말을 맞이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남은 한 가지 복선 때문에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12회 방송 후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11회나 12회에서 은성과 추격전으로 인해 현우가 대형 사고가 나더라도 행복한 왕자 동화책 속에서 왕자를 돕던 제비처럼 치명상을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이번 회차는 왠지 혜인과 현우 때문에 또 한 번 눈물바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아픔과 슬픔 때문에 살아남은 딸을 매정하게 대했던 혜인의 엄마 김선아의 뒤늦은 후회가 그려지면서 혜인을 살리기 위한 가족들의 눈물과 노력이 폭풍처럼 몰아칠 듯합니다. 하지만 혜인이 살기 위해선 일단 백혈구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용두리로 가는 것이 급선무이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